광만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많이 광만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무얼 먹을까 오늘은 돌아다니다가 시장 안에 소곱창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종갓댁 마늘곱창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시킨 거는 마늘곱창, 곱창, 특양, 막창, 대창, 염통으로 이루어진 소곱창 특 모듬 한 판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소곱창 전골도 중짜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제가 또 소곱창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밥이랑 면만 먹지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많이 못 먹는 것 같네요. 유튜브 하는 덕분에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일단 곱창 전골을 좀 끓여볼까요? 그리고 곱창도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에 댓글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정말 보면은 뿌듯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 혼술마스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우리 아들 태어난 지 17개월이지만 심장수술 두번 하고 잘 버텨준 아들 성인 되어서 이 다음에 아빠랑 저기 가서 소주 한잔하자라고 순댓국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네요. 심장수술 두 번을 했는데 아가가 버틴 게 정말 대견스럽네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나라, 아가야. 아빠 행복하게 해줘. 파이팅! 제가 소곱창을 많이 먹어보지는 않아서 이게 뭐고 그런 건잘 몰라요. 좀 이따 이모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기본 찬으로는 부추, 파김치, 양파절임, 청양고추랑 쌈장이랑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고추랑 마늘도 이렇게 푸짐하게 주셨어요. 구독자 댓글 중에서 제발 고추 한 입만 먹어줘라고 절규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매워도 고추 한 입은 꼭 먹겠습니다. 아, 좀 약하네요. 아, 부탄가스가 모자라구나. 네, 금방 예. 닳아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위험하지 않으시고.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나와요. 조심하세요. 이거 겨요. 와, 화력. 버섯, 양파, 감자. 감자. 괜찮나요? 이거는 예. 막창. 이거는 양구이. 양구이. 염통. 대창. 그분은 잘하시네요. 꼬불꼬불한 게 이건 곱창. 소곱창. 이제 이건 마늘곱창. 아, 마늘 마늘 곱창. 갈아갖고 속에 중이해서 다진 거예요. 이거 손질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곱창이 비싼 게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이게 그 속에 있는 곱들을 다 깔끔하게 제거할 때 보니까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염통은 투자도 돼요. 아, 이거요? 오래되면 투자주니까. 뭐에 찍어 먹어요? 간 집어. 아니. 쫄깃쫄깃하네요. 마늘곱창은 곱이 많아요. 영통 드셔요. 찌르게도 아, 오래 예. 있으면. 처음 먹었던 것보다 질겨졌어요. 그렇죠. 금방 질겨요. 파김치도 싸먹으면 맛있어요. 대창하고 이런 거좀 이렇게 곱창 드시고 네. 묻혀서. 감사합니다.
먹방 찍으려고 네. 찾아 돌아다니다가 가게 좋아 보여서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영업 다 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12시까지 해요. 비 와서 손님이 더 네, 없는 네. 건가? 비가 초저녁에 또 아까 알아봐 주신 분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난 밖에서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나 네. 그랬더니 아, TV에 방송이 나와요? 유튜브 방송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유튜브 방송? 네. 몇 번에서 하지? 그냥 주소 알려드리면은 네.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안 봐갖고 잘 몰라서 어, 쫄깃함이 과하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저 참이슬 한 명만. 네. 곱창 전골은 어느새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다 끓었네요. 이거 먹어도 되겠죠? 예, 네, 먹어도 돼요. 한참 끓였어요. 오늘도 가벼운 반주로 한잔하겠습니다. 마늘곱창이랑 막창을 한 번에. 곱들이 소주를 먹어달라네. 곱창 전골. 살짝 더 끓이면은 곱들이 더 우러나와서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끓이려고요. 고추야, 제발 안 매운 고추이길 바란다. 아우, 곱들이 소주를 먹어달래. 아우. 가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좀 많이 추위에 떨었었는데 국물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부추랑 감자. 쫄깃함이랑 바삭함이랑 같이 공존하네요. 느끼하다 싶을 때는 양파.
오늘은 원 없이 꼭꼭 씹어 먹네요. 아우. 아, 곱창 두 개씩 먹을 거예요. 여기 파무침이 되게 아삭아삭하니 매력 있어요. 와. 일반적인 곱창에 마늘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좀 더 건강한 느낌도 들고 마늘이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지금 한 명 있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워낙 곱창을 좋아하니까. 곱창이 이렇게 매력 있는 건지 몰랐네요. 또. 곱창도 이렇게 혼자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구나. 곱창 혼자서 처음 시켜 먹어봐요. 친구들이 좋아하지 저는 제 돈 주고는 사 먹어본 적은 손꼽히는데 되게 맛있네요. 생각 이상으로 더 저는 좋아요 지금. 큰일 났어. 곱들이 소주로 달래. 여러분도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먹고 이겨낼 겁니다. 이번에는 쌈장을 듬뿍 쇽.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입술에 기름이 추룩. 이 소곱창 특 모듬 한 판이 750g 정도 되는데 어느새 다 먹었네요. 곱창 전골에서 이제 곱들이 많이 우러나왔을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고추 하나 먹기 공략 성공. 맛있다 진짜. 곱들아, 내 지친 하루 일과를 달래줘서 고마워.
우리 한잔 생각나는 밤. 아우 좋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었다. 곱창 한 판. 이모님, 밥 있을까요? 밥 있죠. 밥 있어요? 볶음밥이죠, 그냥 드려요. 그냥 일단 공깃밥을 하나만 주세요. 아니다. 두 개 주세요, 두 개. 아, 좋다. 드셨네. 아, 정말 맛있습니다. 하나는요? 저, 제가 다 먹습니다. 불판을 빼고 이걸 여기다 옮길까요? 예. 아, 여기다 날치알 볶음밥이 불판에다 하죠? 그렇죠. 아, 날치알 볶음밥 몇 개 해줘요, 여기? 세 개 해줄 수 있어요? 아. 공깃밥아 안녕. 오늘도 또 보는구나. 곱창전골 불을 꺼야겠다. 지금이 딱 알맞는 온도와 맛인 것 같습니다. 고추 두 개 먹을게요. 다행히 매운 고추가 아니에요. 고추 맛있어요. 이거 맞죠? 오. 불편하지만. 날치알 볶음밥? 응, 날치알. 세 개? 네. 이게 날치알 다 들어가 있어요. 밥풀 싹싹 긁어주세요. 안타까워. 안 돼, 안 돼. 농부를 사랑해야 돼. 이모님, 그 그릇 옷에 묻을 것 같아. 와. 저는 왜 이렇게 밥을 좋아할까요? 보니까 양파, 장아찌 이렇게 마늘 정도 있어요. 마늘 먹고 살았어야 돼. 여기 곱창전골은 채소가 유난히 많이 들어있어서 더 건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 호박이다. 버섯이다. 어? 무도 있어. 어? 양배추. 어? 팽이버섯. 어? 대파. 아.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역시 머리띠를 해야죠. 아, 멍청해 보인다. 원래 봐도 멍청하진 한데. 볶음밥이 잘 눌러붙도록 돌판에 꾹꾹 눌러줍니다. 나무 숟갈 찾았어요. 근데 큰 건 아직 못 찾았어요. 아, 그리고 댓글 중에서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동시에 드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물 속에 곱들이 촉촉 다 배어 있어요. 걸쭉한 국물 너무 고소합니다. 진짜 곱창 전골의 국물은 밥도둑입니다. 고추 3개. 알치알 볶음밥이 어느 정도 익어갑니다. 익기 전에 밥을 다 먹어야지. 여기가 12시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후딱 먹고 가야겠네요. 시간이 어느새 그렇게 돼 가네요. 국물이 소주를 달래네요.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 곱창 전골이라서 국물의 채소 맛이 많이 납니다. 아, 부처가 너무 고소하네. 고소당하겠어. 죄송한 거 아시죠? 오. 누룽지가 제대로 됐네요. 우와. 반찬을 남은 거를 한 곳으로 몰아볼까요?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누룽지가 적당히 잘 익은 날치알 볶음밥입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겉바 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요새 유행하는 단어래요. 맛있네. 저처럼 이렇게 누룽지로 바짝 익혀서 먹으면은 날치알의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익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막전이네요? 아, 좋다.
고추 4개. 고비 섞인 간장이라서 맛있을 거예요. 이모님 마지막 한 입이에요. 고추를 먹을게요. 근데 마늘은 못 먹겠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 소곱창 특 모듬과 곱창 전골 그리고 날치알 볶음밥을 같이 먹으며 소주를 한 병 먹었네요. 아우 알딸딸하네요. 감사히 잘 먹었고요.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온이 점점점 내려가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따뜻한 곳 많이 가시고 따뜻한 사람 만나서 따뜻한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안녕. 추해라. 뿅. 광만이. 곱창집을 차리게 된 이유? 아, 제가 영양탕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추세가 영양탕을 덜 먹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 곱창을 하게 됐어요. 곱창하시는데 힘드신 건 없으세요? 아, 힘 안 든 게 어딨어요. 이거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백종원 선생님이 하신 거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건승하세요. 대박 나셨으면 예,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뿅 할게요. 하나 둘 셋 뿅. 뿅.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광만이.